제가 사업에서 목회하면서 그 모토로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입니다.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저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만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님의 양머리를 먹이고 싶다고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학교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목사가 돼서 양머리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바로 개척이라고 하는 곳에 철 모르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숙했고 어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막대기 같은 저를 붙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양머리들 먹이 며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목양과 그리고 선교와 교단과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선교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감사하고 그분께만 찬양을 모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전생에도 그분께 찬양과 영광만 되는 생애로 남은 생애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목양이 참 산고의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목양에는 다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으나 그때마다 내 눈앞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되었고 그 십자가가 나를 다스려 주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 교회를 목회하는 데는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데 저는 성인께 성도님들 과거에 42년 동안에 모든 분들 만난 것을 제가 일일이 표현은 못했지만 다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제가 목양하는데 제가 미숙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고 목사가 부족하지만 지켜보면서 기도해주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지 하면서 이렇게 지켜왔던 모든 분들이 있기에 그분들의 또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제가 목양하는데도 탄력을 얻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회의를 해도 한 번이라도 아니요 라고 말한 사람이 42년 동안에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들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앞으로 제가 기도할 때 가슴에 안고 제가 생명 다할 때까지 기도할 사람들이 이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은 많은 분들을 초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신문 광고 외에는 일체 제가 광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초대하면 자리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에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 초대하지 못했고 여기 오신 우리 많은 분들 계시는데 다 순서를 들여서 이 자리에서 함께 축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다 순서를 드리지 못한 것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 주신들이 오셔서 다는 못 오셨어요. 다 목양 바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앞으로 부족한 종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내일은 교회에서 이제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 와서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고비를 설교로 내일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 이후에 우리 후임자가 이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힘을 실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남은 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우중이었고 이렇게 위험한 시대 가운데 오셔서 자리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합평방송 구독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